지난 2012년 12월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. 아리랑은 노동의 노래에서 축제의 노래, 이별과 독립의 노래 등 우리 민족의 애환과 풍류를 담고 발전해왔다. 아리랑은 각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노랫말과 장단, 구성음 등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.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신기신기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각 지역의 아리랑은 7년간 이어진 경복궁 중수 기간 동안 전국에 퍼져나갔다. 1865년 전국의 부역군들은 경복궁 중수 공사를 위해 모였다. 부역군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각 지역의 아리랑을 불렀고 이로써 시름을 달랬다. 각 지역에서 전승되던 아리랑은 이 기간 근대 아리랑으로 확장됐다. 일제강점기 영화인이었던 나운규는 영화를 통해 아리랑의 역사를 새로 썼고 아리랑을 확산시키는 계기 또한 마련했다. 어릴 적 고향에서 철로 노동자들이 부르던 아리랑을 듣게 된 나운규는 오래도록 그 노래 가락을 잊을 수 없었다. 나운규는 가슴에 남아있던 가락을 영화 아리랑에 담아냈고 1926년 단성사에서 첫 상영을 시작했다. 일제강점기, 3.1운동 실패의 충격으로 정신 이상자가 된 주인공 영진. 미치광이었던 영진은 여동생 영희를 범하려던 기호를 발견하고 기호와 싸움을 벌이다 낫으로 내리쳐 살해하고 만다. 영진은 충격과 함께 정신이 돌아왔지만 살인자가 돼 일본 순경에게 끌려간다. 영진이 끌려가며 아리랑 고개를 넘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부르던 노래 아리랑. 나운규는 항일정신과 민요 아리랑을 연결해 암담한 시대를 사는 민족의 혼을 영화에 담아냈다.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이후 민요 아리랑은 한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.